치즈 그리팅의 컨셉은 그냥 일상이에요. 화보 같은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컨셉을 잡았습니다. 와. 필름을 안 넣네, 애들이. 블랙베리 선덕이라고 했을 것 같아. 지금 블랙바이 블랙베리나 스타텍 안 나오잖아. 그리고 스타텍 같은 게 그게 진짜 좋아. 느낌 있잖아. 선물 받은 거 팬들한테. 팬들한테 선물 받은 거 같으니까. 근데 요즘 음악만 들으려고 따로 갖고 다니기가 짐이 많아지니까 아니야.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좋아했는데. 이거 선물해주신 거 잘 쓰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때 이런 게 하나가 더 좋았었다. 두 개? 이 축구하는 걸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축구만큼 많이 했지. 축구만큼 많이 했어. 맨날 3대3 대회, 대항제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왔어. 수업 끝나면 맨날 애들이랑 시합하고, 축구도 시합하고, 농구도 시합하고. 아, 그 정도는? 장난 아니지. 난리도 아니었지. 지금보다 옛날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았지. 농공 들고 있는 컨셉, 왜냐면 좀 동적인 모습들을 사진에 담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. 사실은 시간이 조금 있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일상적인 야외 활동 같은 것들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, 그렇지 못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동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구공을 갖고 하는 컨셉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시즌 그리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